예, 업소 사장님들 있고, 예, 가게 앞에서 저희가 대표님 저기 반대쪽에 보시면 저기 액세서리 페이지세요. 근데 저희 배로변 배로변의 시작이 지점인데 전부 다 지금 세실한 상황이고요, 폐업한 상황인데 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시는데 너무 안타까운 현실 인가 있죠. 대표님들 좀 말씀 듣고. 듣고 저희가 그렇게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지원금은 지금 피해를 입었으니까 좀 버티게 해드리려고 응급조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각지대가 없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대표님께서 해주셨고 우리 박영선 장관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막는 제도 설계에 대한 보험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그러면 이제 이게 영업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게 여러분을 가장 답답하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코로나 방역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만 얘기하니 답답하실 텐데 이런 것들을 좀 예측 가능하게 해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막상 이런 거 아니니까 막상 영업이 재개된다고 해서 옛날 떠났던 손님들이 다시 오겠냐 하는 두려움이 있으시는데 서울시장이 되면 도와드려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다시 옛날의 명성과 명예를 찾을 수 있도록 여기를 다시 명소로 만드는 일. 그리고 떠나갔던 고객들이 다시 모이게 해서 다시 옛날처럼 북적거리게 하는 일. 이게 초기에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에 있는 시의원, 구의원님들하고 함께 손잡고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해서요. 저는 바로 그 프로그램을 지방선거 끝나면 여러분들하고 함께 아직 이벤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방역이 이제 해결된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볼 땐 치료제도 나오고 백신도 이제 2월부터 보급이 되면 시장 선거가 끝나고 나면 좀 풀릴 거라고 보고 그때 바로 제일 먼저 이태원부터 부밍업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좀 같이 의논을 해서 진행을 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정부가 하는 지원은 지원대로 준비하고 시가 하는 지원 저는 100만 원씩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가는 시전, 응급지원은 응급지원대로 하되 다시 지속 가능하게 영업을 하면서 더 잘되게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좀 다시 기획을 해서 해보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고요.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위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